스타트업의 심층 분석. 오늘 바로 시작합니다. 내일 제가 오전 10시에 부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방송은 빨리 늦게까지만 1시 좀 빨리 끝내면 12시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언론중재법 때문에 많이 열 받으셨죠. 언론중재법의 비하인드 스토리 제가 취재를 좀 했습니다. 어제 어떻게 됐냐? 민주당 송영길 대표랑 많은 사람들은 밀어붙이기로 했었어요. 송영길 욕할 문제가 아닙니다. 송영길 욕할 문제도 아니고 밀어붙이려고 의총을 소집합니다. 의총을 소집을 합니다. 의총을 소집을 했는데 분위기가 의총에서 표결로 하면 통과가 될 분위기였대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이 반대, 한 60여 명은 반대. 그냥 투표하면 또 우리가 하도 문자행동하고 그러니까 그냥 찬성 누르자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모든 바보짓은 윤호중이 했어요. 윤호중이 어떤 바보짓을 하냐, 의총에서 표결로 딱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윤호중이 머리를 써요. 이거 아무도 몰라. 윤호중이 머리를 씁니다. 어떤 머리를 쓰냐, 투표를 하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언론중재법 통과시키자라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언론중재법 통과안을 최고위로 넘겨요. 그러니까 원래는 의총에서 투표를 했었잖아요.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는 사람들 찬성해 주십시오, 손 들어 주십시오,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 주십시오, 그래갖고 당직자들이 막 숫자를 세는데 윤호중이 저번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명단이 밖으로 유출돼갖고 엄청난 공격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공격을 받으니까 여기서 찬성 반대를 하면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최고위를 넘기자 머리를 쓴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원래는 의총에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손들는데 또 손들면 누구 반대했다 누구 찬성했다 이게 소리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쓴 거예요. 이게 머리를 써서 이거를 최고위에서 결정하자 라고 이제 꼼수를 쓴 거죠. 그리고 분위기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청와대 출신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 핑계를 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국회 관리는 국회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이 발언 갖고 청와대 출신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게 대통령 뜻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분위기를 몰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TF를 설치한다 이거는 다 면피용이에요. 그렇죠? TF 고민정 윤건영 다 반대했어요. 이거 면피용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스탠스가 있는 거고 국회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 윤호중이 바보냐. 윤호중 여러분들 송영길 대표가 국회의장의 실에 김기현이랑 가는 거 아니죠.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는 거예요. 원내대표가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의총에서 이거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지지자들에게 낯을 들고 다음 총선에게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라고 얘기하면 그럼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에 사실상 의총의 분위기는 쏠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 틀려요?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뭐예요? 의총에서 이거 지금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 지지자들한테 무슨 낯짝으로 얼굴을 보고 나중에 표를 달라 그러겠냐. 이거 우리가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국회는. 근데 원내대표가 이거를 최고위에 넘기자 하는 순간부터 원내대표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비웅 씨는 원내대표 모아놓고 무조건 합의 처리를 하라고 해요. 박병석 자체가 언론개혁법을 찬성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아니 무슨 국민의힘이 여러 한 달 동안 8월 달에 그때 통과시켰으면요 지금 이미 조용해져 갔고요 화천대유 뭐 대장동 터지고요 고발 사주 터졌으면요 지금 언론중재법 갖고 떠들지도 않겠죠. 제발 틀립니까? 8월 달에 타이밍상 너무 좋았고 그때 통과시켰으면 지금 뭐 9월 달에 고발 사주 대장동 터지고 그러면요 언론중재법은 그냥 조용히 묻혀갖고요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통과시켜야 될 법을 못 통과시키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부담을 갖고 있던 거예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여러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응원해 줄 분들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민주당 모두를 욕하지 마세요. 뭐 이러니까 민주당 버려야지 그러지 마세요. 김용민, 정청래, 이수진, 박주민, 이재정 뭐 수많은 김승원 이런 의원들이 앞으로 민주당에서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더 지지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저들이 어떤 식으로 180도를 갖고 있을 때 자기 안주를 위해서 여의도에 갇혀 있어서 지지자들의 민심도 잊지 못하고 정치를 했는지 기억하면 돼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다음 총선 때 경선에서 그분들에게 심판하면 돼요. 모두가 민주당이 여러분들 망한 것 같이 얘기하지 마세요. 대안 없어요. 저는 민주당 사람이고 저는 민주당만을 지지해요. 전 진짜예요. 어제 정청래 의원님 말씀대로 전 민주당 이외에는 국민의힘을 괴멸시킬 수 있는 정당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저는 국민의당이 이 땅에서 없어지면 다른 정당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모든 대한민국의 선거는 국민의당을 이길 수 있는 정당은 지금은 유일하게 민주당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의원들에게는 끊임없이 박수를 쳐주고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점점점 걸러내서 정말 개혁적인 정당,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때 민주당이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언론중재법 반대한 사람들 윤호중이 어떤 행위를 했나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응? 의총에서 표결도 하지 않고 최고위에 넘겨갖고 최고위 자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때요? 전회수 이낙엽이 측근들이 다 잡고 있어요. 강병현, 김영배, 전해숙 다 그쪽 캠프에 있는 애들이에요. 당연히 언론중재법 최고위에서 부결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원내대표 거기서 유일하게 김용민 혼자 사지에 몰려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내일 경선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이제 제주는 그렇게 표가 많지 않지만 제주를 거쳐서 바로 이제 토요일날 부산 그리고 일요일날 인천으로 오는 선거입니다. 원래 제주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중간부터 했죠. 제주 내일 선거 지금 제 방송을 보시고 있는 제주 계곡본 아니면 제주에 사시는 분들 김인경 실장한테 연락하세요. 저희가 비용상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저는 카메라를 들고 가지 못해요. 저는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저희가 비행기에 배터리를 실지 못해요. 비행기에 배터리를 실지 못하기 때문에 개실장님한테 제주 사시는 분들 내일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를 저희 같이 응원하니까 같이 응원하시고 싶은 분들은 연락하셔갖고 같이 꼭 모이세요. 알겠죠? 그래갖고 지금 개국본이 회원이 하루에 한 10명씩 늘고 있어요. 다행히. 왜 그랬냐면 여태까지 제가 누구보다도 이낙연 캠프, 이재명 캠프, 추미애 캠프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블랙리스트로 올리고 하는 짓거리들이 똥파리들에게 점점점 빠져드는 저런 짓거리를 보면서 제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개국본 TV 아이디 누가 쓰는지 몰라도 딴 걸로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팀 정신이라는 것은요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인 선거가 아니에요. 개혁 대 반 개혁의 선거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똥파리들이 드디어 조국 장관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깜짝 예상은 했죠. 예상은 했는데 똥파리들이 드디어 조국 장관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장관님이 곽상도의 어떤 아들의 50억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공격하니까 드디어 오소리 장군이라는 아이디예요. 제가 아는 아주 악질 오소리 장군인지 몰라도 뒤에 아울 문파님들 트윗을 종합해보니 아 역시 조국은 찌빠였다.
조국 너 뻐꾸기 새끼 울 문파가 웃음니 우리 좋았잖아 울 문파가 책도 팔아주며 품앗이하며 밀어줬는데 찌빠였니 조국 너 이제 안녕. 이제는 문재인도 공격합니다. 특검 받아들이라고 얘기 안 한다고. 저들의 실체예요. 응? 자네들은 다 가짜라고 얘기했잖아. 응? 제가 여러분들 무조건 저것들은 찌시에요. 저것들은 민주 진영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제가 수십 번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똥파리 저격수예요. 응? 저 새끼들은요 입으로만 조국수호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 갈라치기 하면서 응? 정경심 무죄 조국수호 외쳤죠. 무조건 저것들은 선거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어? 가짜 친문입니다. 가짜 친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거 언론이 저렇게 친문 강성 지지자들을 저쪽으로 만들어 놓고 어? 저것들은 인간이에요. 저것들이랑 원팀이 될 필요도 없어요. 저것들이 없어야지 오히려 민주 진영이 단일 대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응? 조국 장관님을 이제 와서 조국 너 이제 안녕? 아주 이거를 많이 퍼뜨리세요. 저 새끼들이 SNS에서 조국 공격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캡처해갖고요. 똥파리들의 실체를 알려주세요.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리 이낙연을 지지해도 조국을 공격하는 저 집단들을 보면요.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저걸 많이 퍼뜨리세요. 알겠죠?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는 거보다 저것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알겠죠? 또 그리고 우리에게는 일전의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저것들은요 언제부터 지네가 이낙연을 지지했습니까? 몰라요. 그냥 이재명의 반대 세력만 되면 누구든지 타켓으로 잡아갖고 지지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당대표 도전하려고 꿈꾸고 있는 게 누구냐? 똥파리 대장 전해철입니다. 그게 바로 제이예요. 우리는 또 한 번의 일전을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당대표 나가려는 게 똥파리들 홍영표 전해철 단일화 하겠죠. 지네끼리 이쪽에서는 우원식 정청래 뭐 여러 명들이 있습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전해철 똥파리 대장이 지금 다음 당대표 노리고 있어요. 왜 다음 당대표 노릴 것 같아요? 공천권 휘둘르려고 해요. 그런데 똥파리가 밀면 분명히 필패한다는 건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 보여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미리미리 다 알려드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제가 평소부터 꼭 이분과는 방송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이 대정동 화천대유 사건 이거의 전문가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이 노영희 변호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낮에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이분은 공중파만 나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앞으로 매주 월요일 7시 노영희 변호사와 저와 최진봉 교수님 아니면 또 다른 패널 한 분을 구해서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이 왜 나를 안 불러줘요? 저는 시사타파는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의 팬입니다. 팬인데 맨날 공중파에만 보이고 그래서 저희 방송 초대하에도 좀 미안해서 제가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했더니 흔쾌히 아니에요. 시사타파 우리 신랑이 자주 봐요. 그래서 제가 노영희 변호사님을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변호사님인데 굉장히 박원순 시장님 어떤 그 사건 터졌을 때도 소신 있는 발언을 해주시고 여기저기서 공격도 많이 받지만 저 똥파리들의 공격을 유일하게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귀찮으시죠? 제가 하도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굉장히 귀찮으시죠? 귀찮으시더라도요 당원 게시판 하루에 한 번씩 대선 끝나기 전에 글 쓰세요. 하루에 한 번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당원 아니에요. 똥파리들이 SNS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재명 추미애 개혁연대라는 여러분들이 무언의 표시를 해갖고 똥파리들이 여기저기서 개소리하고 공격하는 거 여러분들이 방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귀찮아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당원 게시판 하루에 댓글 하나씩만 좋아요 쓰고 하시면요 대선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어? 당원 게시판 가보십시오. 세상이 똥파리 천국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여의도에 갇혀있는 의원들이 그 사람들이 친문인 줄 알아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귀찮아도 방송만 보고 다니시면 안 되고 하루에 당원 게시판 가고 하나 글 쓰시고 트위터 조국 장관님한테 욕하는 글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갖고 똥파리를 유일하게 저격할 수 있는 것은 개국봉과 개혁시민연대밖에 없어요. 어?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막아줍니까? 여러분들 만 명이 가갖고 글 한 번씩만 써봐요. 그 600명도 안 되는 그 똥파리 새끼들 그냥 묻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늘 말은 제가 이렇게 하는데 행동에 안 옮겨져갖고 몇몇이 하다가 지쳐갖고 다 튕겨져 나와요. 똥파리들은 하루종일 SNS만 해요. 똥파리들 중에서 이재명 지사 공격하고 추미애 장관 공격하고 여기저기서 글싸지르는 새끼들 하루에 트윗 몇 개 하는지 보세요. 200개, 30개, 200개, 300개예요. 어? 200개, 300개예요. 여러분들 다 같이 추미애, 이재명, 추미애, 개혁연대 요 표시 하나 갖고 동지라고 생각하고 마팔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서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갖고 6개월만 하세요. 6개월. 6개월만 하세요. 6개월만 하면 이깁니다. 당원 게시판 매일 만 명이 들어가갖고 하나의 글만 써보세요. 똥파리들 글에 댓글 쫙 달아버리고 어? 여러분들이 글 쓰고 좋아요 누르고 6개월만 하세요. 귀찮아도. 어? 그래야지 지금 똥파리에게 넘어갔던 의원들 아 이게 아니었어? 똥파리들 역시 똥밀필패였구나. 한 줌밖에 안 됐구나. 다 돌아오는 거예요. 어? 제가 이것저것 뭐 좀 합시다. 귀찮지? 귀찮아요. 근데 하셔야 돼요. 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딱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당원 게시판에 글 하나. SNS에서 조국 장관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지사 공격하거나 이재명, 추미애 그리고 또 민주주의에서 누구 공격받을 때 이슈가 되는 사람들 거기 들어가갖고 글 하나씩 남겨주세요. 응? 뭉쳐야지 이겨요. 저 똥파리들은 갈라치기 세력들이고 여러분들은 뭉칠 수 있는 무한대의 힘을 갖고 있어요. 개혁연대, 촛불시민 이 말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윤석열이고 우리의 주적은 국민의힘이고 우리의 주적은 조중동입니다. 저 새끼들은 똥파리들의 주적은 이재명이고 똥파리의 주적은 이재명 주변의 사람들이고 똥파리의 주변은 이낙연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새끼들이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어? 네. 갑자기 제가 예, 톤이 높아졌어요. 예. 제가 갑자기 텐션이 올라갔고 예, 방언이 터졌습니다. 예. 이 정도 여러분들에게 꼭 해야 되는 일들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네, 꼭 해주실 수 있죠. 정치인 같이 얘기해볼까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동의하십니까? 이런 거 못해 난! 합시다! 합니다! 알겠죠? 꼭 합시다! 예.